이게 그럼 이게 얼마씩 파는 거야? 이만큼이 얼마예요 이거? 한 2천 원 밖이요. 어우 이만큼에? 예예. 야 이거 다 뜯어오는 거랑 돈 깨지는데? 돈 깨지는데. 이야 우리 할머니 부자네. 오래됐죠 이 마을이? 아 그럼요. 네. 내가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? 내가 17번인데 며칠 저 82년 몇해 살았어요. 아이고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? 자녀들이요? 10명이요. 10명? 예. 아이고 그러면 다시 입장 가서 따로 다 이사 갔나? 야 다 갔죠. 10남매의 어머니로 평생을 살아온 권순녀 할머니. 저도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. 사과도 좀 한번 먹어볼게요. 아이고. 못하겠죠? 아이고. 이거 우리가 미리 잘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. 잘리셔도 괜찮아요. 이게 냉인지 불인지 어떻게 잘 분간 이거 맞아요? 냉인? 네 맞아요. 냉인. 맞아요. 요건 다 냉이에요. 아 그래요? 야 요건 다 냉이에요. 아이고 이거 이것도 이것도 안 되나 잘? 냉이 국물에도 맛있고 된장찌개에다가 넣어도 참 냉이의 그 특유의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. 아이고 이거 참 냉이 이거 참 냉이 국물 아 이제 집으로 갑시다. 네? 오늘 그만하시게? 야 그만할래. 그만할래요? 예예. 예. 그래요. 시험 하세요. 시험 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. 오늘은 감사 드시죠. 예 여기. 예. 야 요즘 냉이 그 별로 없는데 지금 여기는 많네. 여기가 집이에요? 예. 와. 아, 여기가 하는 집이구나. 예, 예. 야, 이 집에서 그럼 10남매를 다 키웠네요? 예, 예, 그러세요. 야, 이게 뭐예요, 이거? 이거 토닭이요. 오, 이 토닭이네, 예, 이거. 예, 예. 토닭. 그럼 이걸 산에 가서 직접 캐신 거예요? 예, 예. 아서 팔라고요. 아, 내일 장날에? 예, 예. 오. 아주 신경 쓰는 경우 어떠세요? 정상의 오일장도 구경할 겸 주변에 산세가 너무 좋다고 해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지금 걸어오다가 보니까 예, 예 우리 할머니를 만났네요. 예. 여기 시장이 멀어요? 시장이 멀지 않아요. 아, 안 멀어요? 예. 아, 그래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가서 갖다 탑니다. 예. 뭐 좀 잡수셨어요? 지게에서 좀 먹기만 먹었는데 좀 충실하네요. 예. 그럼 내 감자를 좀 삶아드리기 좀 잡수실래요? 감자? 예. 아, 그럼 감자 좀 하나만 삶아주실래요? 예, 그럼요. 아. 예, 좀 피해놓고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요. 아, 그. 그렇죠, 뭐. 감자까지 좀 얻어먹게 됐으니 이것도 내가 보답을 뭘 해야 되나. 살려라 좀 먹어야지. 예. 아이고 예, 아이고 어머니. 예. 아이고 감사합니다, 예. 감사합니다. 하나 잡숴보세요. 조금 가져왔어요. 아 예, 아이고. 예. 어우 맛있냐? 맛있어요. 예. 어우, 예. 이거 저 다 주실 거예요? 아이고 저 뭐 싸가지고 다 잡수시지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이게 다 시골 청 아닙니까, 우리 어머니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안에서 먹게요. 네. 네. 아이고, 아이고, 오래오래 사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네. 예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네. 네. 네, 잘하고 가세요. 감자 잘 먹을게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강원도 청선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것. 청선 아리랑 시장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. 1966년 처음 문을 연 청선 아리랑 시장은 47년 전통이 있는 곳으로 인근 산골에서 나는 밤과 생필품 등을 판매하며 형성된 시장입니다. 청선에서 난 105살이에요. 야, 보시죠. 보시죠. 국산. 청선산. 야, 잡나물. 곤드레, 우리 곤드레 그 밥해 먹잖아요. 곤드레. 다 이 정선에서 나는 이런 나물만 지금 잔뜩 싸놓고 팔고 있어요. 아우. 이건 뭐야?
빼빼목? 살이 빠지는 나물하네요. 이거 삶은 거 살이 빠집니까? 네, 옛날부터 드셨어요. 몸이 된다고 하셨는데. 오, 그래요? 오. 야, 하수! 이 하수가 이게 귀한 건데. 안 그래. 이거. 이거 술 다 먹는 거 아니야, 술? 예. 야, 술 다 먹어. 아이고. 이 일과 7일 장날이면 할머니들이 직접 키운 곡식과 채소, 나물 등을 가지고 나와 손님을 맞이합니다. 야, 우리 할머니는 완전히 여러 가지를 파네. 백화점이네, 백화점. 그런데 이거 할머니들 키우고 가면 안 돼. 망설이잖아. 아, 이거 할머니 멋있어. 이뻐. 그래, 그래서. 우리 어머니, 이제 무슨 연세 어떻게 되셨어? 77이면 경로당 가면 막내 요즘은. 여기서 몇 년이나 하셨어? 올해만 거 한 40년 애치고. 여기서 이거 해가지고 애들 대학 보내고 그랬구나. 그래서 이제 아가 친구간에 가르쳐놔야지 뭐 해먹지. 그렇죠. 키워 키워놓으면 안 되잖아. 버릇밖에 키워야지. 40년 동안 하시면서 그래도 힘든 게 많았을 텐데. 힘든 게 맞지. 장사 잘 되면 힘이 안 되는데. 그렇죠. 장사 안 되면 옮겨 앉아서 얼굴 앉아 추워서 힘들지. 아, 40년 동안 이렇게 또 행상을 하셨구나. 이거 고생하셨어. 술 한 번 잡아드릴게요. 아이고. 아이고, 여러분 고마워요. 나이 아들도 살아봐. 이렇게 고맙지. 저희 어머니도. 아이고, 우리 어머니 요구한 또피네. 아이고. 야, 여기 장사하시는구나. 여기에서는 오일장이 그 유명한 게 뭐예요, 여기? 이거 봐, 이거 내가 오가지고. 아, 이거 직접? 산에 있다고. 이거 산에 있다고? 이거 뭐예요, 이거? 오가피 열매. 오가피 열매. 아. 제가 연예인이잖아. 예, 예. 제가 바라면 아마 더 좀 잘 팔리지 않을까? 잘 팔리지. 어, 그렇죠. 제가 좀 같이 좀 팔아드릴게요. 예, 오케이. 예. 알았어. 아, 어서오세요, 어서오세요. 아, 걸려. 떠리, 떠리. 호박님이 세 먹고, 하나, 둘, 셋. 떠리! 아, 어디서 오셨어요? 저도. 예, 예. 아이고. 5,000원. 너무 싼 거 아니에요, 5,000원이요.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저쪽 이마트면 5,000원이에요, 그래. 아이고, 사장님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13,000원인데 지금 깜짝 대일로 만 원에 파는 거야. 알았지? 아, 오케이. 잘 팔리지? 이거 덤으로 주라고? 아이고, 인생도 좋아, 인생도. 나 그만 줄게, 응? 아이고. 자, 자, 이거 5,000원 되겠는데, 5,000원. 2,000원. 오케이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약간 이 썰이 다 해가지고 5,000원, 5,000원. 5,000원 안 돼. 3,000원에 다 주시면 되겠다. 3,000원? 3,000원 안 돼. 4,000원, 4,000원. 3,000원. 없어, 돈이 없어. 3,000원? 아이, 알았어. 엄마 기분이다, 기분. 3,000원, 오케이. 여기서. 아이고. 사진 찍는 데는 만원. 오케이. 예, 예. 자, 아들이. 10남매의 어머니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어머니. 오늘 대한의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. 10남매 키웠죠? 그 10명의 자식들한테 공통으로 그냥 한 말씀, 자, 여기 보고, 공통으로 한 말씀, 아들들한테 한 번. 아들들아, 내가 여러 텔레비에 나온다, 좀 이러고 좀 끼지 마, 나와. 텔레비에 내가 나왔다. 그래, 어머니, 건강하세요. 아, 먹을 게 많네. 오. 이거 뭐예요, 이거? 네? 뭐요? 아, 수수. 수수 볶음. 이건. 녹두전. 또 뭐예요? 저 군대 마늘하고 호떡튀기. 아, 호떡튀기 있어요? 아, 호떡튀기 좀 먹어야 되겠네. 그럼 요거하고, 요거하고, 호떡튀기하고. 좀 주실래요? 예. 네, 어디 앉아야 되나? 청선에 왔으니 이 지역의 향토 음식을 맛보지 않고 가면 섭섭하겠죠. 배고파. 아이고, 금강산도 식구경이요. 먹고 살아야지. 그게 보통 식이에요? 맛있어요.
보통 이게 아, 맞아. 아, 이거는 파. 이거 이거는 뭐 이거 수수. 이거부터 먼저 맛있어. 안 먹을까? 아, 어떻게? 아, 이거. 아, 배고프니까 남부터 이제부터 먹어야지. 아이고 왔네.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여기에는 그 정선 시장이네. 이게 네. 이게 유명해요? 유명하죠. 어. 그 정선 주로 생산되는 그런 곡물이에요. 정선에서. 이 고장에서. 이 고장이 고산지에서 그렇죠. 생산되는 걸 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그 옛날에도 때문에. 많이 그 어른들이 드시던 음식이라서. 아, 우리 조상님들께서 주로 즐겨 드셨던 음식을 그대로 전수 받아서. 청소 아리랑 시장에 오면 이건 꼭 먹어야 한다는군요. 그래서 저도 항상 차렸습니다. 이게 고등지기가 여기 유명한 것 같아요. 메밀로 만드니까. 메밀로. 네, 메밀 국수예요. 드시면서 콧등을 치면서 드셔야 돼요. 그래야지 고등지기입니다. 아, 이걸 먹으면 호로로 하다 보면 고등을 친다. 네. 그래서 고등지기. 진짜로 메밀 면발이 고등을 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네요. 자, 잘 보세요. 메밀 면발이 쫄깃한 탄력성이 콧등을 친다 하여 붙여진 이름 콧등치기. 아,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. 조상님들이 제대로 물려서 내려오던 그 음식 풍속, 이 풍속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지금도 그 음식을 그대로 먹고 있네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맛있고 영양이 자연 그대로의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발길하는 곳곳이 축제네요. 네, 뭐라세요? 장아찌가. 오, 그래요? 공짜예요? 아, 공짜면 나도 해야 되는데. 계획이 없었던 일정이지만 저에겐 모든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. 만나서 본인이 가자요. 나도 갈 수 있는 그냥 공짜로. 이야, 오늘 50원으로 땡 잡았네. 정선 5일장, 저도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. 그러면 제가 노래 한번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. 자, 춤 주세요, 춤 주세요. 여행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딱 목적지 하나를 두는 것보다도 발길 닿는 대로 그냥 다니는 게 진정한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. 다음 주에는 더 멋있고 더 먹을 거 있고 볼 거 있는 그런 곳으로 또 멋지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천년의 밥상의 맛을 보러 떠난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. 이게 그 유명한 임진강, 예? 야, 임진강 아니니까 임진강. 야, 이거 뭐냐? 이야. 야. 근데 오늘 여기 왜 온 거예요? 예? 대동여지도. 그렇죠. 바로 제가 출연한 제동여지. 임진강 가을 참맛을 찾아라. 아, 전혀 감이 안 오는.